아, 여기가 해오름이고 저기가 달오름이네. 네, 별오름도 있어요, 여기. 오케이. 와, 국립극장입니다. 아이고, 와, 너 진짜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 오랜만에? 난 처음 와봤는데. 저 처음 와봐요. 아, 그래요? 너도 처음 와봐? 네, 국립극장은 처음 와봐요. 병광세 점 찍고 옹녀. 야, 그 국립극장에서 옹녀도 안다. 그러니까. 어, 표. 표. 고경표. 예? 달오름. 야, 우리 알석이면 1층, 1층이라고 그랬지, 1층. 1층. 여기 올라가야 돼, 1층 올라가야 돼. 아, 잘 아는 사람이 앞에 가봐, 나 이런데 처음 와서 놀라워. 여기, 예. 시작했나 보다. 시작하신 것 같은데? 꿈까지나 봐. 내 사랑아 태산같이 높은 사랑 하늘같이 깊은 사랑 내가 저런 목소리가 나오실까? 라이브잖아. 오니와 기러기 물을 보고 벌나비 꽃을 만났으니 그 안이 좋으시고 백종원 시키신 분. 백종원 시키신 분. 백종원 시키신 분. 저요. 아이고 홍렬하구나. 진짜. 소음이야 소음. 와.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감동적이다, 진짜. 옹남이 여기 계셨네. 옹남. 안녕하세요. 진짜 미쳤다. 아니, 아침에 어떻게 그 목소리가 나오신대요? 네. 너무 잘 봤습니다. 예.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선생님, 간단하게 그러면 저희 소개 좀 부탁드리겠어요? 네. 저희. 저는 국립창극단의 소리꾼이자 창극 배우인 이소연입니다. 일단 다른 뮤직 결류는 많지만 이 창극은 우리나라만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아,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안 그러면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렇잖아요. 소리라 우리의 소리라는 게. 저희가 10주년으로 이제 옥녀 공연을 하는데요. 옥녀가 10주년 거예요. 멋있다. 진짜 멋있다. 지금이야 나오셨어. 이 스태프분들하고도 저희가 초연 때부터 쭉 함께 해주신 스태프분들입니다. 뒤에 계신 선생님들이 국립극장 직원 선생님들이시고요. 예. 시작하고 나서 뒤로 들어왔는데 들어다 보니까 뭐 엄숙하게 뭐 자꾸 이렇게 보고 계셔갖고 누가 그랬냐? 심사위원이라고. 제가요? 예, 심사위원이라고. 약간 뭐가 필요할지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소인지 한번 체크하는 거예요. 필요할지 이렇게 매번 체크를 하시니까. 선생님 근데 오늘 어떻게 저희를 불러주셨는지. 네, 저희가 제작극장이라서 공연이 시작되는 데부터 끝날 때까지 다 모든 걸 제작하는 국내 유일의 제작극장이에요. 그래서 꼭 줄일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손에 보리도 잠깐만 내려주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멋진 하나의 공연을 만들어 가듯이 이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음식으로 멋진 한상 차림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좀 여쭤 뒤에 우리 선생님 혹시 지금 선생님 근무하시지 한 몇 년 정도 돼 있어요? 근무하시지 한 몇 년 정도 돼 있어요? 지금 29년 차입니다. 우와! 29년이요. 우와! 와! 이 극장에서요? 네. 와! 아, 뒤에서 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죠. 29년 전 소품도 아직도 갖고 계세요, 선생님? 그죠. 저보다 더 오래된 소품. 이야. 공연이 그렇게 오래됐으니까. 50년 된 것도 있어요. 50년 된 것도 있어요? 아무래도 또 창극이다 보니까. 저희 뒤로 하여튼 제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네. 입에 맞는 맛있는 음식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식당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꼭 식사하러 오십시오. 이따 뵙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